뒤로 쭉 넘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성적대별 지원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적대별 지원 전략이라는 게 몇 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냐면 저도 지금 체크를 안 해놓고 와가지고요. 100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0페이지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들, 최상위권 친구들이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뭔지, 상위권 친구들이 고려해야 될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오늘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해드리면 돌아가실 때 짜증이 엄청나게 나실 거기 때문에 오늘 기본 베이스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장소에서 설명하는 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페이지를 보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계열의 표준점수 최고점 합은 지난해보다 상승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101페이지를 보면 맨 처음에 최고점이라는 왼쪽에 표가 있고 아래쪽에 1등급 커트라인이 있는데 이걸 작년 점수랑 비교를 해봤어요. 작년 점수를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문과 친구들부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문과 친구는 국어 B, 수학 A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작년보다 수학 국어 B는 4점이 최고점이 올랐네. 수학은 1점이 올랐네. 근데 영어 B는 5점이 떨어졌으니까 작년과 올해 국어, 수학, 영어의 표준 점수 최고합은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뭔 얘기 가시나요? 작년에 최고점이 410점이었어요. 근데 올해도 표준 점수 최고점이 410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작년에 저희 학원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어, 수학, 영어가 표준 점수 최고점이 410점인데 407점이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점이죠. 국어 3점짜리를 틀렸던, 수학 3점짜리를 틀렸던, 영어 3점짜리를 틀렸던 3점이 마이너스가 되고 탐구 두 과목이 100분이 100짜리 하나, 97짜리 하나가 있으면 연대 고대는 올킬이다. 올킬이라는 얘기는 모조리 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얘기를. 왜냐면 저는 통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고. 사람들은 고민을 해요. 왜 고민하냐면 우와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1000명인데 1000명의 아이들이 다 연대 경영학과 오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한 논리가 뭐냐면 야, 그 점수 아이들은 연대 심리학과를 꼭 가고 싶은 아이도 있고 우리 아빠 엄마가 다 고대 나와서 고대 가려고 하는 아이도 있고 아이들 분산되니까 통계적으로 여기가 맞아. 그래서 분산을 해서 아이들이 써요.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환경이 똑같았으면 어라? 표준점수 최고점이 410점이 똑같네. 그 올해는 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작년하고 환경이 똑같으면 올해 407점에 탐구 영역 100분이 101, 하나 96짜리 이렇게 받으면 가. 근데 올해는 탐구와 100짜리가 한 과목밖에 없으니 99 하나, 97 하나 작년보다 100분이 1점 정도 사회탐구에서 내려가도 무난하게 모든 학과를 다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올해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왜요? 올해 410점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치렀던 2013보다 시험이 더럽게 어려웠던 거예요. 왜요? 어려웠는데 왜 표준점수 최고점이 똑같죠? 국어 B, 영어 B라는 과목이 하위권 아이들이 이탈을 하는 바람에 표준점수 최고점이 내려간 거죠. 그죠? 평균점수가 올라가다 보니 하위권 아이들이 밑바닥을 받쳐주는 아이들이 싹 도망가서 평균점수가 올라가니까 표준점수 최고점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올해는 407점 가지고 연대를 쓰면 모든 학과를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와 최소한 반액자 학교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희망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얘기는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등수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작년에 1000등짜리가 국수형은 몇 점이었고 올해는 국수형이 몇 점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걸 쭉 얘기를 해줄 테니까 최고점 만약에 최상위권 친구들은 첫 번째 이 고민을 하시면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근데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어 A를 봤잖아요. 봤더니 5점이 올라갔어요. 근데 수학 B를 봤더니
1점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영업비를 봤더니 5점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국수영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점이 내려간 거죠. 뭐의 영향에 의해서요? 수학의 영향에 의해서. 그래서 올해 조금 아이러니했던 게, 아, 작년보다 올해가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아이들이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내려갔어요. 왜 그럴까? 올해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남아있었을 텐데 수학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트렌드가 뭐냐면 자연계 친구들이 수학, 과학 위주로 학습을 해서 수시 모집에 뭔가를 결과를 노리려고 하는 수능 우선 선발이라든지 논술 전형이 대부분 수학, 과학 문제로만 나오니 수학, 과학 학습량이 높아져서 이게 점수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별 변동이 없어요. 별 변동이 없는데 문제는 과학탐구인 거죠. 과학탐구가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원래 자연계는 최상위권은 의대도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과학탐구를 반영하는 방식,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산에 있는 메이저 의대가 하나 있어요. 물론 부산대가 의대가 옛날에 있지만 이제 넘어올 거지만 지금 부산에 가장 인기 있는 의대라고 하면 인제대학교죠. 그죠? 이 인제대학교라는 의대가 이 수능을 반영하는 방식이 정말 변태 같았어요. 왜 변태 같았냐? 표준점수 그냥 다 합산이야. 과학탐구를 무슨 과목을 선택했든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 그냥 표준점수 높은 아이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아이들 지원 형태를 보면 인제대학교라는 대학교를 지원한 아이들이 누구냐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은 과학탐구를 선택한 아이들이 대거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대학교 대부분은 이렇게 표준점수 최고점을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백분위를 활용해서 환산 점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게 최상위권들의 지원 전략의 또 하나의 고민이고 올해 정말 또 특이한 대학교가 있어요. 머리를 어찌 보면 무지하게 잘 쓴 의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국대 의대, 단국대 치대. 이거 왜냐면 과학탐구를 한 과목밖에 반영 안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탐구를 두 과목 반영하는 거랑 한 과목 반영하는 거랑을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풀을 조사해보면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대학교를 지원할 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조합을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잠깐 말씀드리고 두 번째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저한테 경쟁률이 제일 많이 올라갈 대학교가 어디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1위, 전 주저하지 않고 서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실제로 왜 서울대학교가 경쟁률이 올라가냐라고 질문을 하면 작년까지는 내신 성적이 등급 간 2점 이상씩 점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내신 4등급, 5등급쯤 받는 이쪽에도 자사고가 있죠. 뭐 해운대 고등학교라든지 뭐 부산 국제 고등학교라든지 부산 외고라든지 이런 고등학교 아이들이 내신 성적이 개떡 같으면 애시나 서울대 포기. 작년까지는 이런 환경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내신이 안 들어가요. 재수생을 비롯해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중에 내신 성적이 비교적 떨어졌던 친구들이 지원풀이 활짝 열리는 거기 때문에 와, 올해 서울대학교는 무지하게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게 어떤 변수가 생기냐? 이게 어떤 변수가 생길까요? 이 변수는 나군에서 서울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군에서 어쩔 수 없이 서울대를 울면서 포기해야 됐던 친구들이 선택하는 대학교가 어디죠? 선택하는 대학교가 문과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제, 경희대 한의학과, 자연계는요? 서울대를 버려버리고 지방의대를 선택하는 아이들, 한양대 미래자동차, 에너지공학과 등등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작년까지는 다수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속된 말로 에이씨 붙든 떨어지든 서울대 한번 도전해봐야지 라고 판단이 들어서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학교가 서울대 창립 이래, 건교 이래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올해 최상위권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2페이지를 잠깐 넘겨보시면 이 102페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간단한 계열별 누적 비율 표준점수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105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105페이지가 작년에 이들 대학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울대를 대체할 만한 대학교를 밑에다가 표를 한번 쭉 넣어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대학교들이 이렇게 경쟁률이 나왔었는데 이들 대학교는 반대로 그러면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한양대학교를 가만히 봤더니 화공생명공학과가 있어요. 화공생명공학과가 15명을 뽑는데 120명이나 지원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미등록 추가 합격이 몇 프로죠? 326.7%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326.7% 아이들이 추가 합격으로 한양대의 영광을 누렸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애들이 연대나 이렇게 써가고 도망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5명을 뽑는데 실제 합격 통지를 받은 아이는 60명이 넘는 거예요. 그 올해도 추합 비율은 높을 건데 만약에 경쟁률이 떨어져 버리면 이런 대학교가 올해 굉장히 합격선이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등등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106페이지를 잠깐 넘겨보면 거기에 이제 올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주요 대학 중에서 수능의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달라진 대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시 모집이 끝나고 나면 전년도랑 전형 방법이 달라지는 대학교는 매년 맨 꼭대기에 있는 상위 한 10개 대학교가 맨날 입시 요강을 바꿔요. 그 나머지 190개 대학교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신경을 안 쓰냐면 바꾸나 안 바꾸나 별로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안 하다 보니 별로 바꾸질 않는데 이 상위권 대학교는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엄청난 고민을 해서 반영 비율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특징이 서강대학교 서울대는 간단하게 바뀐 거라서 얘기를 언급을 안 하고 이화여대랑 한양대학교를 가만히 봤더니 가장 큰 특징이 영어의 반영 비율이 올해 급격하게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왜 이렇게 반영을 할까? 근데 대학들은 이 전형 요강을 짤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가지고 다음 연도의 요강을 짜죠. 그죠? 한양대학교는 대학교가 지금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면 작년 합격자 성적이 발표가 되어 있어요. 발표가 되어 있는데 문과는 대부분 96에서 97 사이야. 근데 이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는 국어라는 과목을 2점짜리 하나를 틀려야 100분위가 96이었어요. 더럽게 쉽게 나와서. 작년 시험은 그러면 수학, 영어가 더럽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한양대 머리를 쓴 거예요. 어? 작년 결과를 봤더니 우리 대학교가 100분위로 조사를 해봤더니 국어 성적은 개떡 같네, 애들이. 학교 간 애들이. 수학, 영어 성적은 높네. 이렇게 보였던 거죠. 이렇게 보이다 보니 실제로 대학에서 고민한 게 야, 영어 반영 비율을 높이자. 굉장히 단순한 발상인 거야. 그래서 영어 반영 비율을 확 높였어. 근데 이 수능 시험이 작년처럼 국어가 되게 쉽고 수학 영어가 똑같이 어려웠으면 한양대 전략이 맞아. 근데 올해는 국어 수학 영어의 난이도가 거의 똑같아. 그럼 여기서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여 갈 거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한양대만 바꿨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화여대도 따라 바꿨어요. 차이가 뭐예요? 탐구 반영 비율이 이화여대가 높고 다른 반영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날 뿐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게 똑같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학생들 입장에서 이화여대랑 한양대학교는 서로 대체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대 갈까? 한양대 갈까? 근데 이제 엄마는, 아빠는, 야, 이대 가. 이대가 인풋보다 아웃풋이 훨씬 좋아. 근데 얘가 여중 여고를 나왔어. 그럼 아빠 엄마를 이겨. 엄마, 나 6년 동안 여중 여고를 나왔는데 대학까지 여대 가는 건 죽도록 싫어. 그러면 아빠가 이길 방법이 없어. 그럼 네 맘대로 하렴? 이러고 바꾸고. 근데 남녀공학 다니는 애들은 그런 핑계도 없고, 그럼 핑계를 막 대다 선택을 하는 거죠, 대학이. 이 반영 비율이 조정이 됐다라는 건 실제로 작년 결과랑 뒤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들 대학교가 올해 아이들 추세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게 상위권 아이들한테, 이쯤 되는 아이들한테 가장 큰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 10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7페이지 보면 사회적 이슈에 의한 지원 패턴의 변화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의대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내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연계 친구들은 에이씨 뭐 내년에 또 한 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꽤 있어요. 의대 정원 1200명은 연대 공대 인원만큼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연계가 대학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이만큼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소위 말해서 패턴 때문에 아이들의 심리적으로 변수가 생긴다. 그 밑에 이제 학생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의예과로 편입 가능한 학과의 합격선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작년에 대학교에 들어간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은 혜택을 받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과 아이들은. 뭐냐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예과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과도기가 있는 거죠. 과도기가 있다 보니까 의학전문대학원으로도 못 뽑고 의예과로도 못 뽑는 일정 인원이 생겨요. 그래서 대학은 4년 동안 의예과를 편입이라는 문으로 아이들을 뽑을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 1학년 아이들이 내년에 대학교 2학년 되잖아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올라갈 때 지금 약대 편입도 있지만 의예과 편입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년에. 근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또 생겨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편입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아 의예과가 꿈인데 나는 재수를 해봐야 또 의예과를 괜찮은 의예과 못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의예과로 편입이 가능한 학과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지면 그 학과 합격선은 막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인제대 의예 말고 어느 대학교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 부산에 레벨이 조금 낮은 의예과가 있어. 에이씨 여기 가는 것보다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가는 게 낫겠다. 의대 편입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아이들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도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또 한 번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109페이지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중상위권부터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원서 접수 마감 시간에 따라 경쟁률도 차이를 보였다. 최상위권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을 해야 되는 걸 처음 말씀을 드리면 110페이지에 맨 밑에 줄이 있어요. 맨 밑에 줄이 있는데 맨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울대는 21일 6시, 고려대는 21일 6시, 연세대는 23일 5시예요. 원서 접수가 대학마다 이렇게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성향이 중국 사람하고 완전 달라요. 그죠? 우리가 보통 중국 사람을 만만디라고 하죠. 굉장히 여유가 넘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인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대체제인 대학교가 있는데 이거 연대 고대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고려대학교가 21일 6시에 원서 접수 마감을 한대. 그럼 경쟁률을 최종 경쟁률을 언제 보여주냐면 21일 날 5시쯤에 한번 가르쳐줘요. 12시쯤에 가르쳐줘요. 한 6시간 전에 우리 최종 경쟁률이 이러니까
이거 참고해서 쓰세요 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은 암흑의 세계가 도래를 해요. 근데 12시에 경쟁률을 딱 보면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가 평균 경쟁률이 1대1이야. 근데 연세대학교는 이틀 있다 하는데 연세대학교는 0.8대1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나오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우와, 고려대학교는 6시간 남았고 연세대학교는 54시간 남았는데 경쟁률이 1대1 대 0.8대1 차이가 없네. 야, 고려대학교 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엄청난 아이들이 몰려갑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는 나중에 쓸 아이들이 없죠. 그러면 빵꾸가 나. 반대로 이게 경쟁률이 고려대학교는 1대1인데 연세대학교는 0.2대1이야. 만약에.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선택이 안 생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뭘로 가냐면 선호도에 따라서 막 움직이죠. 그럼 예측 불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이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내가 쓸 대학교를 쭉 치르다 보면 이들 대학교가 원서 접수 마감일이 다 달라요. 날짜별로 시간을 큰 다이어리에다가 쭉 적어놓는 거야. 시간표대로. 그래서 지금 여기가 몇 대면 이거를 전광판처럼 집에 현관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기록해주고. 그래서 이 경쟁률이 실제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보인다.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경쟁률은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3년 전에 서초 메가스터디라는 학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꾸 학부모님들이 저를 만나면 올해는 어디가 빵꾸가 날까요?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입시 환경이 바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이 곧 폐지가 된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가장 인기를 끌었던 학과가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생명공학과 등등의 학과인데 아, 여자애들은 이 대학교를 4년 동안 계속 졸업을 하면 의학전문대학원 막차야. 근데 남자애들은 중간에 군대를 딱 갔다 오면 사라져, 그 기회가. 그래서 생화학과나 이런 의학전문대학원을 쓸 수 있는 학과가 올해 큰 변수를 보일 것이다. 빵꾸 날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조회수가 약 3만 건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웃겼던 게 맨 마지막 날 경쟁률이 1.2대1이었어요. 근데 이 경쟁률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8대1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 영상을 보고 쓴 사람들이 제가 아는 학부모님 몇 분이 왜 쓸데없는 얘기를 온라인에다가 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몰려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빵꾸였어요. 막판에 넣는 아이들은 실제로 허수예요. 이런 거죠. 연세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과학과쯤을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아이가 아 생화학과는 점수가 좀 모자른데 생화학과가 빵꾸난다라고 남윤곤이라는 친구가 얘기했는데 저 말을 믿어? 또 어떻게 믿어? 처음 봤는데 안 믿어요.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왜요? 사회현상인 거니까 움직이는 생물인 거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예측을 한 거고 그러니까 내 점수로 연대 간판을 확보할 수 있는 학과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안정적인 학과를 쓰죠. 그럼 막판에 몰리는 애들은 누구냐? 아씨 연세대를 쓸 학과가 없어. 써봐야 간호학과밖에 안 되네. 난 남자인데 간호는 적성에도 안 맞는데 그럼 이 아이가 에이씨 나군이나 다군에 안정학과 하나 쓰지 뭐 대학 쓰지 뭐 가군에 평소에 내가 정말 흠모했던 대학을 한번 질러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리가. 그래서 이 대학 입시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률을 막판까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나머지 그 뒤에 있는
111페이지부터의 내용들은 쭉 보시면 최근의 경쟁률 내용들을 쭉 본 거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상위권 1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학 입시에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준 점수라는 이 점수가 최고점을 제외하면 점수가 변하지를 않아요. 별로.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밑에 표를 보시면 왼쪽에 최고점 1등급 컷이 있는데 2등급 커트라인 점수를 쭉 보면 점수가 1점, 2점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이거는 동점자들이 어떻게 분포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차이가 벌어지긴 하지만 큰 차이가 안 벌어져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문과는 작년보다 1점이 떨어졌고 이과는 2점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3등급 커트라인을 쭉 봐도 실제로 점수 편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위권 2등급, 3등급짜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에는 원래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고민할 필요가 없었냐?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가려고 해요. 어떤 아이가. 부산대학교 학교선이 딱 봤더니 510점이야. 이 510점짜리 아이들은 작년에 510점이나 올해 510점이나 점수가 똑같다는 거야. 작년까지는. 그래서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등등의 대학교를 갈 때는 소위 말해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서 내가 어디 갈 수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 누구한테만 물어보면 되냐면 대학교에 가서 입학처에 가서 간단하게 상담하면 돼요. 작년 아이들과 내 점수를 비교해 본 다음에 근데 아 올해는 인원이 줄었으니까 대학이 80% 컷 가지고 상담을 해주거든요. 대부분 점수를 딱 봤더니 80% 컷하고 내 점수하고 비슷해. 그러면 올해는 인원이 줄었으니까 작년에 80% 컷이지만 올해는 70%쯤 올라 더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였는데 올해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왜요? 이 개떡같은 수준별 수능을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누가 만들었는지 잊어버렸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뭐 잃어버리겠는데 이 개떡같은 수능을 만들어놔가지고 과거의 잣대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국민대학교 입학팀장 또 몇 명, 한 네다섯 명 입학팀장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대학에서 아이들한테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상담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작년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려고 하니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 성적표를 딱 들고 가서 국민대학교 딱 가가지고 상담을 딱 받아. 우리 학교는요 백분위가 88쯤 되는 아이들이 국민대 경제학과를 작년에 왔어요. 친구 성적이 87이니까 안 되겠네요.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대 빵꾸나 올해. 왜요? 작년 88보다 올해 87은 평균 백분위 87은 백분위 4점이 모자란 거죠. 4개 과목이니까. 근데 수능을 훨씬 더 잘 본 거예요. 국어비, 영어비를 본 아이들은. 자연계 수학비, 영어비 본 애들은 훨씬 더 잘 본 거죠. 그래서 이 잣대가 뭐냐라는 걸 맞추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 간단하게 집어넣어놨어요. 간단하게 이제 실제로 영어를 가지고 간단하게 집어넣어놨는데 영어를 작년에 맨 밑에 보면 백분위 71을 맞는 아이가 만 명이 있었고요. 문과는. 이과는 6,200명이 있어서 16,360명이었대요. 이 점수 백분위를 받는 아이들이. 근데 그 옆에 이제 계열별로 비율을 쭉 봤더니 계열로 문과, 이과가 이렇게 쪼개진대요. 근데 이 성적을 올해 백분위 영어 B로 갖다가 도입을 시켜버리면 아, 이때 백분위 70일 중에 문과, 이과 비율이 63대 73인데, 37인데 이렇게 쪼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밑에 아이들이 싹 걷어나갔기 때문에 올해 70일은 작년 백분위 80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또 드릴 건데
이건 이제 나중에 오늘까지 이것까지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상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학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상담을 할 때는 꼭 물어보셔야 되는 게 그 결과가 상담을 해주시는 분의 상담하시는 방법이 작년 합격자의 80% 컷인지 작년 합격자를 올해 걸로 보정시킨 것인지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작년 합격자 성적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시고 저희 메가스터디 추정한 걸 가지고 올해 걸로 환산을 시켜보면 어느 정도 유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중하위권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중하위권은 크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여기에 별로 안 와닿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잠깐 딴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133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거기 뭐가 있냐면 서울 및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들은 추가 합격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수시 모집은 학생이 갑이냐, 대학이 갑이냐 라고 질문을 하면 대학이 갑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수시 모집에서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돼요. 왜요? 정시가 남아있으니까. 아, 우리 아이들을 쭉 뽑는데 아이들이 자꾸 도망가 다른 대학으로 동시 합격했다고. 그래서 밑에 애들을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아씨 여기서부터는 애들이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뽑아도 돼요. 수시는 선택이거든요, 대학이. 그럼 이거를 정시로 인원을 넘겨요. 대학이 지들 마음인 거죠, 수시는. 근데 정시는 대학 입장에서 갑이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왜냐? 정시가 끝나면 대학은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번에 못 뽑으면 추가 모집을 새로 하든지 내년으로 인원을 넘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를 쓰고 대학들은 계속 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를 발표해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알바를 잔뜩 동원해가지고 전화기에다 녹음기를 다 설치하고 전화를 계속해요. 너 여기 붙었는데 등록할 거니 말 거니? 글쎄요, 고민 좀 해볼게요 하면 빨리빨리 고민해봐. 30초 줄게. 그래서 빨리 막 대답을 하게끔 해. 너 때문에 뒤에 애들한테 전화 못하니까 빨리빨리 해. 그럼 이제 계속 안 할게요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시는 계속 추합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133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 있어요. 다섯 번째 줄에 한문교육과의 경우라고 돼 있어요. 단국대학교거든요. 단국대학교에 한문교육과가 있습니다. 네 명을 못 뽑았대요, 작년에. 근데 19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경쟁률이 약 5대 1이에요. 근데 추가 합격이 13명이었어요. 그럼 이런 거죠. 4명을 뽑는데 최초 합격이 4명이잖아요. 근데 추합이 13명 일어났대. 그 몇 명 합격한 거예요? 17명 합격한 거죠. 몇 명 지원했는데? 19명 지원했는데. 와, 이거 떨어지기 정말 어려운 거죠. 그지 않나요? 19명 중에서 17명 붙고 너희들은 합격자야. 근데 나머지 13명은 딴 대학으로 다 간 거죠. 그죠? 2명만 선택을 못 받았어. 근데 추합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경우가 학교 레벨이 떨어지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 이 원서를 쓸 때 추합이 많이 일어날까? 추합이 더 적게 일어날까? 여기가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빠질까? 이런 등등을 고민해야 되는 게 또 중위권 이하의 친구들이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작년에 얼마나 빠졌는지, 재작년에 얼마나 빠졌는지, 여기가 왜 많이 빠지는지 등등을 고민을 해 주셔야죠. 근데 이 고민을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잘 못해요. 학생들도 실제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고
어머님, 아버님도 굉장히 정보에 대해서 어둡기 때문에 아씨 계속 정보가 서울보다 적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교로 좋은 점수를 받고도 갈 수 있는 환경이 더 열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보통의 학부모님들, 지역에 계신. 근데 그렇지 않아. 이 정신은 점수를 받은 점수를 가지고 내가 대학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누구나 다 고민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누구나 다 얼마나 이 내 점수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고민하냐. 이게 가장 큰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2부에서는 저희 대표이사님이 이 내용들을 얼마나 다 소위 말해서 변수들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 건지 어떻게 고민해야 될 건지를 다 하나하나를 확인할 수 있게끔 어떤 고민들을 이렇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걸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또 후에 한 시간 반쯤 진행이 될 텐데 내용을 쭉 듣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공부를 한번 쭉 해보시는 겁니다. 공부를 쭉 해서 우리 아이 결과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고민을 해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까 인사말에서 말씀하셨지만 요 건너편에 저희가 습센터에서 상담을 20일까지 계속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조금 해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금전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니까 저희라도 정의 멤버만 부산을 사랑하는 친구들 저희가 서울에 이제 직원들 중에 쭉 모집해가지고 로테이션으로 계속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어찌됐건 저희 메가스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1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